안녕하세요. 내리교회 김훈규 목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 해석을 사과나무 따는 것에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따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막 흔듭니다. 떨어진 것을 다 줍겠죠. 그래도 안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사과나무에 올라가서 하나 둘 직접 손으로 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도 먼저 전체를 다 훑어보고 또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또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 구절 하나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루고 또 풀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달콤한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풀어갈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2.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일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례 비유다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누가 보더라도 사기성이 농후하고 주인을 속이고 또 문서를 위조하고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장래에 닥칠 생존 위기 환난 날을 대비해서는 지금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아주 영악하게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초점은 윤리성이나 합법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날을 대비해서 지금 있는 물질을 어떻게 슬기롭게 활용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제 하셨는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돈의 사용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도 어둠의 자식도 장래에 닥칠 위기를 대비해서 슬기롭게 현재의 재물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우리는 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머지않은 장래에 돈이 다 위력을 잃어버리고 아무 쓸모 없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또 개인의 종말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더욱더 돈을 슬기롭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강조점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사용한 재물은 때가 묻었습니다. 더럽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돌고 돌아 세탁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까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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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그래서 돈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 원짜리 지폐 하나가 우리 수중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돈을 소유했겠습니까? 주인 가운데는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부정직한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 돈을 쥐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수중에 들어온 돈은 이렇게 많은 주인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을 써서 우리가 번 돈이라고 할지라도 돈은 더러운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9절에서 재물을 불의한 재물, 앞에다 불의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재물은 그 근본 속성상 불의한 것이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구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만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만몬은 물신, 물질신, 돈신을 이야기합니다. 만몬이즘, 물신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불의한 재물은 만몬입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위력을 이제 발휘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 대상이 만몬, 이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가 닥치게 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위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종말의 날을 대비해서 오늘 우리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돈은 그 자체가 불의하다고 할지라도 장래를 대비해서 친구를 만드네 쓴다면 그 돈은 대단한 가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일을 돕고 선교하는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전도하는 데 쓰고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쓴다면 그 재물이야말로 속성상 불의하지만 장차 환난의 날을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물질이 될 것입니다. 천국과 가장 가까운 것은 성경책이나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의 돈지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먼저 지갑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은 틀림없이 옳은 말일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겠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위력을 잃게 되는 종말의 날이 올 것입니다. 돈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부자 그리고 졸부가 아마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인 청지기도 장차 다가올 환난 날을 대비해서 지금 자기의 고난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물질을 대단히 기민하고 현명하게 미래의 친구를 만드는 데 그 돈을 썼다고 한다면 하물며 빛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더 슬기롭게 이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김밥 장사를 하고 작은 구멍가게를 해서 수억을 모아서 대학에 장학금으로 보낸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미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장래를 위하여 좋은 친구를 사귀는 데 쓰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는 돈, 쓰고 있는 돈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차분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붙들고 오늘 한날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왔습니다. 또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도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서 과잉인 상태인 사람이 있고 너무 부족해서 굶주리고 헐벗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빈곤한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가난하고 궁핍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한없이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 가진 것이 넉넉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늘 주님 은혜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정직이가 분명히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를 치고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지만 그가 금방 닥치게 될 환난의 날을 대비해서 종말의 날을 대비해서 자기 가진 물질을 슬기롭게 활용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비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닥쳐오게 될 환난의 날, 종말의 날, 그날을 대비해서 지금 가진 우리의 물질을 슬기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선하고도 충성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치하지 않게 하시고 알뜰하게 또 검약한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루하루가 부요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